네, 반갑습니다.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냉두금 성분부수구 대표 박현철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감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현재 블루 다이아몬드와 화이트 크리스탈인데 약간 블루 계열이면서 그레이도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상당히 질이 좋은 다이아몬드입니다. 근데 이제 공룡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생긴 것 같고 그런데 조금 깨졌어요. 요 금이 좀 갔어요. 보시죠. 이런 질이 좋은 거는 금이 좀잘 가는 편인데 172캐럿, 172캐럿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보시면 네, 이렇게 다이아는 맞고요. 네, 아주 질이 좋은 다이아입니다. 상당히 크리스탈이 가깝고 한데 여기 안에 보면 이쪽이 여기가 깨졌어요. 이렇게 여기가 좀 아쉬워요. 이렇게 그래서 쭉 살펴보니까 네 괜찮은 이 점수는 92점 정도 줄수 있는 다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크랙이 많이 가서 양이 줄어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한 5캐럿짜리 한 개, 두 개, 한세개 정도 나올 거예요. 너무 아까워요. 이게 만일에 이제 예를 들어 172캐럿이 그대로 금이 안 갔다면 10억이 넘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금이 가는 바람에 요게 이 자체로서는 가격이 좀 저렴하게 돼. 5캐럿짜리 3개니까 그죠? 그럼 한 3천 정도 3천만 원 정도로 줄어들 겁니다. 근데 이제 만일에 이제 이거 또 특별 판매를 하겠습니다. 만일에 이번 주에 하면 1번, 이제 이번 주에 하면 이제 몇백의 거래를 할수 있게끔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달 정도 안에 하시면 한 돈천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 판매를 하도록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잘 구분하시고요. 요거는 5캐럿짜리 한 3개 정도 나올 거예요. 이쁘죠? 공룡 자체 이쁜 조류 같아요, 얘는. 이렇게 딱 조류 같고 눈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투명도는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자, 이렇게 아주 좋습니다. 색깔도 이뻐요. 그리고 모양도 이쁘고 부드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좀 떨어져요. 여기 보시면 66캐럿, 66캐럿이고 네, 다이아 되고 자, 이렇게 좋습니다만 약간 우윳빛이 조금 약간 나죠. 그래서 이제 가치는 좀 떨어지는데 그래도 전체적인 거는 상당히 야문 게잘돼 있어요. 66캐럿인데 한 20캐럿짜리 하나는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요거는 90이 안 되고 89 정도 돼요. 그래서 89 그레이드인데 요거는 한500 정도 다이아몬드 한 50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다이아 정도 되겠습니다. 그 정도면 이제 원석하면 한 20캐럿 이상은 커팅하면 나올 거예요. 요거는 두시죠. 네, 그리고 핑크 다이아몬드. 자, 핑크 다이아몬드인데 얘는 조금 질은 너무 좋은데 아쉽게 자 보십시오. 색깔도 이쁘고 참 좋은데 이게 이렇게 보시면 크랙이 그냥 사방팔방 가버렸습니다. 이거는 진짜 엄청 이쁘고 잘 졌는데 은갈색색으로 잘 졌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질이 좋고 질도 좋고 이렇게 참 좋은 다이아인데 아쉽게도 입으시면 크랙이 가버렸어요. 아 너무 서운해요. 이런 거는 이런 거 보면 좀 아쉽단 말이에요. 이건 그대로 그냥 밀어가지고 1차로 그냥 하나 갖고 있지 않는 한은 좀 아쉽네요. 이거는 그냥 한 1캐럿짜리가 3개 정도 나올 거예요. 1캐럿짜리 그게 아쉽습니다. 41캐럿. 41캐럿인데 이게 1캐럿짜리 3개 나올 정도 얼마나 아쉽겠어요, 이게. 이게 통으로 만약에 금이 안 갔다. 그러면 10억이 넘을 수도 있는 다이아란 말이에요, 이게. 이 색깔은 너무 이쁜 색깔이고 투명도도 좋고 아깝이잖아요, 이게. 이 금이 가면서 그냥 금이 가면서 이게 1캐럿 3개 나가는 이게 인생이 1이 될 수도 있어요. 솔직히 우리 인생을 그대로 이렇게 못 사니 참 너무 안타까운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이거는 색깔이 너무 아쉽게 얘는 지브라도 아니기 때문에 색깔이 바랬어요. 얘는 안 되겠어요. 얘는 뭐 그냥 버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이거 웬, 야, 이거는 이제 뼈가 된 것 같은데, 요거는 지금 발톱이나 손톱이나 이런 식으로 뼈 아니면 이빨. 이빨이네. 오케이. 이빨, 요 이빨이에요. 전형적인 이빨이네. 요 이빨이네요. 오, 큰 이빨이다, 이거. 이빨이 다이아몬드로 된 케이스예요, 요거. 맞네요. 이빨 맞아요. 오, 좋다. 뼈리 굿이다. 이거 완전. 이야, 이거는 진짜 상품성 가치가 있네요. 오, 야, 밀리면서 그냥 그 하지도 않네. 쑥, 우우. 투명도 완벽하고 쫙 올라가겠죠, 뭐. 확실히 두 단 올라갑니다. 두 단 올라가는 거.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캐럿을 따져보면, 자, 160캐럿. 160캐럿이고, 다시 한번 조명을 비춰볼게요. 이쪽에 보면 얼은 없고 네 아주 좋습니다. 아 여기 깨졌고 그래 깨져도 뭐 차라리 이쪽 하나 나갔고 그럼 요 작은 거 한 5캐럿 요거는 30캐럿 나오겠네요. 와 이거 90 한 아 이 크리스탈 대단한데 이거 요거는 93G 93G입니다. 크리스탈 투명도 93G 상당히 질이 좋은 거예요. 등급으로다. 요거는 기본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30캐럿 나옵니다. 그럼 얼마 하면 되겠어요? 나오죠. 많이 나오죠. 그죠? 30짜리 하나 넣으면 1억은 넘어가야 되겠죠. 정답? 네, 요거는 가격 1억. 커팅하면 96G까지 나올 겁니다. 잘 커팅하면 이거는 완전 대박 상품이죠. 그럼 이제 뭐 이거는 1억에서 한 몇십억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요 다이아는 진짜 상당히 괜찮은 다이아입니다. 지금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 자 요거는 현재 가격이 1억이에요. 커팅을 하면 엄청 이쁠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잘 따로 보관하시죠. 조심해서 따르시죠. 요거 하나 나갈 수 있어요. 충격 안 받게 이빨이 딱 이빨이 돼지 이빨일 수도 있어요. 자, 요거는, 이거는 못 씁니다. 요거는 사실, 요런 거는 이제, 러프죠. 이걸 이제 러프라고 하면 내가 인정해요. 예. 예, 요런 것도 러프, 이건 러프도 아니고 얘는 이제 가치가 없는 다이아니까. 자, 옷 같은 다이아 하나 나왔는데요. 자, 옥이냐 다이아냐. 자, 옥 같은 다이아니까 요, 이게? 아하이. 안 올라가네. 올라가야 되는데. 아이고, 이 와이라노, 와이라노. 경도는 나오는데 경도는 나오나 보죠. 나오는데 야, 이게 지금 진짜 이 또 격벽이 있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지금 하나 내가 예외가 있잖아요. 여기에 안 올라가는데 다이아로 인정한 케이스가 지금 두 개가 있거든요. 얘도 그 중에 하나거든. 얘는 다이아예요. 이건 다이아인데 왜 안 올라가냐면 이제 동물성 여기 요 보면. 자, 요거 눈이에요. 요 입이에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렇게 된 거거든. 요렇게 됐겠네요. 다이아가 요렇게 됐을 거예요. 무슨 피라미드가 요 눈 보이죠? 양쪽으로 눈이 다 있네요. 요렇게. 얘도 눈이 있고 얘도 눈이 있는데 입은 요렇게 돼 있고 와, 잘 쳤네. 귀엽다. 이거는 제가 그거 하더라도 다이아로 승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요거. 자, 요거는 가격이 이건 다이아가 맞아요. 예, 다이아입니다. 50캐럿이거든요. 이건 50통으로 나올 수 있어요. 자, 한번 보시고요. 이건 질이 좀 좋은 편이거든요. 자, 아이고, 한쪽이, 예, 보시면, 요 가운데 입 있는 쪽이 벌어졌네. 입이 딱 벌어진, 거기가 이제 하나 날아가고요. 코부터 이런 건 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20은 나오겠네. 아이 참 재밌네요. 이거 하나 그래도 좀 아쉽게 이게 좀 탄소 그게 없으니까 그냥 이거 다이아라 쳐더라도 조금 질이 올라가진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임의로 그냥 한 2천만 원? 2천만 원 정도로 되시죠. 아니다 2천도 너무 많다. 돈 천만 원 정도. 몇 그램?
아까 몇 그램? 50g. 50캐럿이에요. 그램이 아니고 50캐럿인데 돈쯤 하는 아시죠? 왜냐하면 이게 생긴 거나 개성이 있는 다이아예요. 한마디로. 개성이 있는 다이아라서 그래요. 요거는 갖다 버리시죠. 버리시는 게 낫고요. 갖다 버리시는 게 낫겠구나. 자, 요거를 일단 요거는 갖다 버리시고요. 요것도 이거 자 정리를 하고 얘도 마찬가지고요. 얘는 다들 질이 안 좋은 다이얼 러프들. 요거는 많이 깨졌어요. 좋긴 한데 여기 깨졌기 때문에 요거 요쪽에 조금 쓸 수 있는데 못 써요. 이거 보니까 높이가 안 되네요. 요쪽이 또 쓸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건 안 되겠다. 못 써. 커팅하면 기본. 자, 이거는 이쪽은 다 돌. 이거 잠깐, 이게 뭐지? 네, 다 하산제 돌멩이 돌멩이. 이게는 다 돌밭이에요. 이건 다야 들어온 것 같지만 역시 이것도 네, 질이 안 좋은 러프입니다. 자, 돌멩이에요. 자, 이것도 로프, 로프, 로프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 얘는 이제 지금 요건 이제 삭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는 삭는 거예요. 자, 이런 건 다 요거 한번 봅시다. 이 녀석이 좀 재밌는 게 하나 나왔네요. 자, 이거 잘못하면 이거 다이아인지 아닌지. 다이아 같은데요. 자, 이거 다이아다, 다이아. 네. 다이아 확실히 올라가죠. 자, 이런 게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전문가의 눈에서 볼 때는 다이아인데 일반인들이 구분 못하는 거예요. 이건 질이 좋은 다이아예요. 이런 거 차돌이라고 그러지 이제 사람들은. 이 이제 하얀 게 덮여 있으니까 흰색인 것 같죠. 이건 그린이에요. 색깔 그린 컬러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바닷물에 미생물에 의한 박테리아나 미생물에 의해서 그 부유물들이 이거를 다이아몬드 바깥의 표면을 감싸면서 다이아가 구를 때 크랙이 안 가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하죠. 여기 이제 하얀 이렇게 이거 질이 좋죠. 비누처럼 생긴 다이아라고 제가 늘 그러는 건데 아주 질이 좋은 다이아예요. 머리 전체가 딱 있고 이렇게 생긴 다이아인데 이게 참 기죠. 뭐 갈매기 응아한 것처럼 그렇게 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긁어내면 엄청 이쁜 색깔이 나와요. 그래서 다이아 중재 한번 다 하고 자. 이거 긁어볼게요. 자, 긁었죠? 여기 나갔죠? 근데 이거 보세요. 자, 하얀 거 말고, 자, 파진 게 아니죠. 자, 때처럼 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쪽에 보면 은갈치색이 보일 거예요. 이렇게. 은갈치색, 요리 보이죠? 여기, 요 보이시죠? 요거. 크게 확대해 볼게요. 자, 요 은갈치색 보이죠? 이거 엄청 질이 좋다. 예. 엄청 질이. 이거 보시면, 와, 멋있죠? 이거 완전 진짜. 오리지널 그 우리 다이아몬드 표환할 때 그 색깔 보이죠? 보일 거예요 아마. 그죠? 자 이렇게 다이아가 보일 거예요. 야, 이게 보이죠? 와, 제법 대박입니다 이거. 자 캐럿 들어갑니다. 네. 300. 아니 이거 잘못됐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 껐다 켜야겠다. 예. 361캐럿. 361캐럿인데요. 자 가격 물어보게요. 두근두근 분명히 이거는 등급으로 따지면 94G. 엄청 질이 좋은 거예요. 예? 제가 이 다이아는 질이 좋은 94G입니다. 색깔은 아까 자 이제 어디에 붙이냐면 이거는 비누처럼 해가지고 넣는 건데 이거 지금 질이 좋은 거예요. 다이아가 일반인들은 차돌이지만 완전한 전형적인 크리스탈에 가까운 다이아예요. 이거 보면 원갈치로 딱 둘러져 있어요. 안에 내포물은 있는데 아쉽게 그리 된 거죠. 이게 야 이 긁어내면 제법 질이 좋은 커팅하면 엄청 이쁜 다이아 나올 거예요. 그냥 이 소름 끼칠 거예요. 이건 제가 느낌이 오거든요. 아주 질이 좋은 다이아가 나올 거예요. 94G인데 작게 하면은 거의
그 퍼펙트에 가까운 다이아 몇개 나올 거예요. 그 5캐럿짜리를 예를 들어 이걸 1캐럿으로 커팅해 가지고 하면 질이 좋은 게 어마어마하게 나올 겁니다. 이거 다이아로.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큰 거래가 한 2, 30캐럿짜리로 나눠 가지고요. 2, 30캐럿짜리 물방울 로즈 커팅을 해가 차라리 아까 36캐럿이니까 10개 만드는 게 나아요. 20캐럿짜리 10개 만드는 게 낫죠. 10개 나옵니다, 이거. 그러면 20캐럿 10개면 얼마예요, 가격? 무슨 말인지 아시죠? 10개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로 10개니까 한개 1억 잡아도 그죠? 그러니까 한 10억은 받아야 되겠습니다. 현금 10억, 10억은 되는 다이아예요, 요거는. 예? 예? 원석으로 10억이요. 그러니까 제가 안 그러면 이 다이아는 이거 차돌이라고 생각하고 버린다고. 요거는 다이아입니다, 이거. 이게 지금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처음에 화이트 크리스탈 다이아 때그 정도만큼 이거는 완전 멜팅된 거예요. 엄청 야물고 안에 얼도 없어요. 그러니까 크랙이 안쪽은 잘안 가요, 요런 거는. 딱 보면은 바깥에 이 백슬기가 있으니까 반동이 되기 때문에, 밀리기 때문에 크랙이 잘안 간다고, 요런. 이게 자기를 보호하는 게 있거든요. 아주 이거 질이 좋은 등급이 94G예요, 94G. 96까지도 줄수 있는데 아직은 내가 긁어내 봐야 하니까. 그러면 커팅하면 96G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얘는. 커팅 잘하면 96G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가격 10억. 자, 여러분 이제 하나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 이제 다이아몬드에 대한 개념 중에서요. 요런 다이아몬드를 찾기가 엄청 드물어요. 바닷가에서만 유일하게 나오고, 이게 좀, 여기서 나왔습니까? 동일한 곳에서요? 같이 나왔어요? 자, 이거하고 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아, 그럴만도 하네요. 서로 같은 거 맞아요. 요, 같은 레벨에 거의 조금 달라요. 공룡의 원소수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공룡이에요. 전혀 다른 공룡이에요. 이 공룡 엄청 이쁠 것 같아요. 거의 둘리급인데. 하여튼 이 색깔은 화이트와 약간 그런 색이 나올 것 같아요. 내 느낌에는 화이트인데 약간 은은한 그린이 살짝 늘어와 있으면서 약간 노란색 뒤를 넣는 푸른빛에. 색깔도 이쁠 거예요. 커팅을 하자고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현금가는 이제 10월 11일까지는 반값 5억. 자, 이거 현금 5억이나 커팅하면 뭐냐 100억 넘어갈 수 있는 다이아예요. 자, 요 다이아는 등급이 94G인데 아주 질이 좋은 겁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고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구하기 힘들 거예요. 아마 이걸 구경하기를 원하시면 사전 예약하시면 제가 약속을 해서 뭐 구입하려 원하시면 미팅을 주선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냥 뭐 관심 있어서 하는 거 말고 진짜 관심 있어 사고 싶은 사람은 연락을 주세요. 지금 공룡 모습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이렇게 공룡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다이아입니다. 어유, 축하드립니다. 이건 따로 두세요. 따로 누가 볼? 아, 그러시군요. 예. 요새 이거 그러면 바닷가에서? 아, 아니 바닷물에서? 아니고 이제 바닷물 바로 앞에서 했겠네. 요거와 같이 오를 먼저 봤기 밟고 때문에 이걸 찾은 거예요. 그렇겠죠. 오만 봐서 뭐 그냥 그냥 지나갔어요. 지나가실 거예요. 예, 맞아요. 이거는 보통 눈이 아니면 진짜 메인 눈 아니면 이거 못 찾으십니다. 이거는 거의 여러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메인 눈 아니면 이거 누가 다이아몬드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그렇죠? 이건 이제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찾아낸 거예요. 차돌이라고 그러지 많이. 자, 이상입니다.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원 앵두금 승부부수석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한번더 보시죠. 넣기 전에 한번 더 손을 만져보고. 와, 좋다. 자, 10억인데 특별 가격. 12월부터는 10억에 판매를 하고, 그 앞에부터는 이건 한 특별 가격으로 한 5억 정도의 현금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